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인구 절벽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 좀, 정말 인구가 줄었다 이걸 체감하시나요? 인구가 줄었다. 저는 학급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반에 있는 애들 학생 수 보고 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즘 보통 20명 정도 네. 때 나가오죠. 거기다 과밀이면 이제 반수도 줄었죠. 반수도 줄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몇 명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35명. 그리고 우리 때도 그 정도 됐고. 네, 중학교 때도 한 30명씩 한 10반 이렇게 네.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네. 이게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네. 김대중 대통령인가가 그 학급수를 확 줄여라. 그 학생 수를 그래가지고 중간에 시행이 됐고 그 전에 막 50명, 40명 그랬었어요. 맞아요. 선배는 그랬었죠. 2부제 하시고 그러셨을 때는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있었고요. 그 검정고무신 나왔던 때 오후반 있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저희 한 반에 80명이었어요. 80명? 국민학교 아닌가요? 국민학교예요. 80명? 그거 어떻게 손 들어요? 저희 때가 유독 그 지역에서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4학년 때 그 옆에 학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네, 애들이 네. 우르르 한 반에 20명인가 한꺼번에 전학을 가고 막 애들 울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 기억이 나세요? 나죠, 그거는. 우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막 울고 싶었지만 안 울었죠. 이게 한 반에 80명이면은 네. 선생님 바로 앞에부터 시작해서 교실 제일 뒤까지 책상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80명이 수업을 듣다가 4학년 때 우르르 빠져나가서 그 다음부터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반이 평균 50에서 55명. 그게 예. 그렇게 줄어들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시죠? 신기하다. 한 반에 몇 명? 왜냐면 되게 보통 운동부 친구들이 항상 끝번호에 있었으니까. 그래요? 예. 이름 순으로 해서 선배가 끝번호 아니고요? 이름 순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키순으로. 키순이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운동부 애들은 그래도 항상 끝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저도 이제 제 동생이 아직 학교를 다니니까 네. 그 동생 얘기를 들어보면 한 반에 20몇 명밖에 안 돼? 이렇게 정말.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제 지난해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사상 처음으로 네. 20만 명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이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37개 중 가장 최저치인 0.84명을 네.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는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도 자주 들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와닿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 주변 친구들은 인구수 이제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되게 그냥 장난식으로 뭐 그거 나중에 어쨌든 우리 집값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현재 상황이 좀 얼마나 많이 심각한 건지 그리고 또 인구 감소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서 네. 저도 한번 소개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걸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었어요. 네.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은 더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년 뒤, 100년 뒤에는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더 줄을 건가 이거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50년 뒤에는 5천만 명이라고 했죠? 네. 3,600만 명으로 주고요. 그 다음 100년 뒤에 이게 2,117년입니다. 이때는 1,500만 명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네. 거의 뭐 4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남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문제는 이쯤 되면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그때 가면 65세가 고령 인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 네. 그래도 일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쵸. 특히 다희 씨 같은 세대는 문제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고령 인구, 노인들의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집값이 싸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번 돈의 그러네요. 절반을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기사를 제가 썼을 때 그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아,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그리고 아까 다이씨 말대로 진짜 이제 요즘 교실 학교 네. 교실 수, 학생 수만 봐도 많이 주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데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라고 이제 대통령 네.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조금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네. 저출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2001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 벌써 한 20년쯤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미 저출산이 시작이 됐고 계속 네.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OECD에서도 계속 상위권 차지하고 있죠. 저출산. 상위권이 아니라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아, 예. 원래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제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들 네. 뭐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숫자지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출산율이 나오는 나라는 없거든요 지금 네. 국민들이 지금 전쟁 중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경제와 그렇죠. 전쟁 중 20년째 근데 보세요 20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네. 진짜. 앞으로 20년 전에도 사람 애들이 조금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죠. 지금 20살이에요. 저요. 여기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요, 앞으로 뭐 10년, 15년 있으면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럼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거기서 뭐 그리고 또 애를 낳든 안 낳든 네. 이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이 저출산이 예, 그렇죠. 이 역전되기가 어렵다. 네. 예. 근데 이게 인구수가 또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아, 힘이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생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그 전문용어. 투입 네. 요소가 뭐냐. 네. 그래서 뭘 만들어내느냐. 생산에서 생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중요 그걸 봤을 때 노동, 자본, 기술 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노동, 자본, 기술. 기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노동이죠, 노동. 노동의 양질의 노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많으면 됐죠. 산업화 네. 시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 산업군이 이제 확 커졌고, 네. 최근에는 그게 이제 점점 집약적으로 변해서 아주 고학력의 그다음에 네. 아주 이제 그 고숙련의 노동자들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지금 돼 있고, 근데 이게 일단 뭐 사람이 좀 많아야 그 안에서 똑똑한 애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와중에 양질의 그렇지. 노동력을 많이 공급할 수가 없죠. 이거는 생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삼성이 아무리 뭐 핸드폰 잘 만들고 현대차가 전기차 잘 만들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내수 시장이 빈약해지죠. 예. 생산도 문제, 소비도 문제. 그리고 그렇군요. 앞으로 아까 김혜민 기자 얘기했다시피 그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그 적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그 부양해야 되는 네. 사회 전체의 비용의 문제 뭐 이런 걸 따져 보면 네. 아 굉장히 그 활력을 잃고 뭐 힘없는 뭐 뭐라 그럴까요? 네. 아무튼 뭐 그냥 그런 떨어지는 사회가 되겠죠. 그냥 그런 뭐 네. 뭐. 그런 느낌의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나온 자료 또 하나. 그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한 명당 나라 빚을 1억 원씩 짊어지게 된다. 그럼 이 나라 빚은 다 이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까지 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저희가 그렇다고 나라의 숫자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그러니까요. 감당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뭐 네.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이게 그 이 인구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죠. 그 출산율을 결정을 하는 거는 물론 많은 젊은이들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뭐 내 삶이 중요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네.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출산율의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의 경제 상태보다 앞으로 얘가 살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혹은 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훨씬 더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그러니까 뭐 내가 앞으로 사정이 확 좋아질 것 같아. 네. 아니면은 뭐 우리 애가 커서 할 때는 아 되게 막 우리 사회가 막 엄청 좋아질 것 같아.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애를 낳죠. 그렇죠. 지금 어쩌면 지금 젊은이들 혹은 우리 자녀 세대가 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굉장히 강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들 말이 없어요. 그 얘기가 요즘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제가 얘기 기사로도 보고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집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의 차이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월급이 연봉이 받쳐주고 이런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원망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갭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그 삶이 팍팍해지거나 아니면 지금 살았던 이런 부를 밑에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저출생이라고도 요새는 뭐 많이 하던데. 네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저출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너무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지운다는 그런 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요즘 저출생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긴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여러 차례. 그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해서 막 뭐 출생하는 부부들한테 혜택을 주고 뭐 현금 지원하고 뭐 이런 식의 게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됐다가 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신기해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네. 그쪽으로 방향을 튼지도 사실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혼을 늦게 하면 초산이 늦어지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둘째나 셋째를 그렇죠. 낳을 확률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끝입니까? 또 조용해졌고. 아 너무 숙연한 주제예요, 이게. 진짜.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으로서는 이제 일자리 구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뭐 가족이 함께 할 보금자리를 내가 뭐 어떻게 마련하겠냐. 그러니까 나 하나 더 건사하기가 이렇게 빡센데. 그렇죠. 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혜민 기자님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 저희 2030 세대들은 이제 엄마 또 할머니 세대들을 보면서 아 이게 결혼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이 아니구나. 이 결혼과 출산이 네.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쌓은 커리어들을 어떻게 일정 부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걸 보고 자란 세대여서 그렇죠. 좀 더 결혼에 대해서 많이 신중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자 선배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결혼을 한 분과 안 한 분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결혼을 해서 특히 결혼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이의 유무가 문제인데 그쵸. 아이가 있는 선배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육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걸 이제 크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남편보다는 와이프가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런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될 바에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저출산의 문제는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이걸 해결하는데도 뭐 현금을 준다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이게 그 고학력 고소득의 여성들이 아이를 덜 낳고 결혼을 덜 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분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아 실현 이걸 못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돈 문제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부가 알아서 이제 좀 올 그니까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까지의 그 정부의 이런
그 정책을 보면 대부분 이 현금에 맞아요. 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너무, 너무 흥분했네요. 아니요. 전혀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뭐 결국에는 특히나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집값이 폭등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의 문제. 그것도 큽니다. 예, 양육의 부담. 이게 그 양육 문제는 뭐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뭔가 어쨌든 여성들이 더 양육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맞아요. 돼요. 그게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희 집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뭐 집안일을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쨌거나 그냥 좀 많이 몸으로 때운다. 그러니까 그 많이 도와주는 정도의 느낌인 것이지 뭔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게 딱 뭐 조직하고 주도하고 뭐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부담하는 크기가 뭐 압도적이다라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드러나는 통계들로서나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게 뭐 단기간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는 뭐 육아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이게 제도적으로 바꿔 놓으면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 빨리 바뀌어서 변화기를 이거 제 아,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저도 사실 그렇게 양육에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기자님 그 육아휴직도 내셨잖아요. 육아휴직을 냈죠. 네. 애가 엄마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결론적으로 왜 그런가요? 애가 저를 더 싫어하거든요. 아, 같이 있다 보니까 크면 괜찮아요 기자님. 편하네. 딸이 최고예요. 아, 한 명을 더 그러면 아 근데 맞는 건 어떠실지 이게 진짜 뭐 아기를 출산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돈을 뭐 정말 한 10억쯤 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준다 이러면 이거는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찔끔찔끔 막 몇백만 원씩 사실 그 돈 없어서 못 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도 그게 뭐 주면은 그 좋긴 좋아요. 네. 주면 그래서 아, 좋죠. 병원 갈 때 병원비 이제 다 결제하고 뭐 육아용품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쓰면은 좋기는 한데 네. 아 그냥 잠깐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잠깐 좋은 거고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그 뭐 양육 하다못해 뭐 어린이집 보내는 거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사실 너무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 저희 어린이집을 제일 모든 제가 거쳐왔던 모든 학교 중에 어린이집을 제일 힘들게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유치원을. 아, 유치원을. 그거 진짜 대기만 한 1년 넘게 와, 저도 그래요? 기다렸다고. 근데 아, 이런 문화들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그렇죠. 줄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뭐 이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이미 그 지방의 여러 도시들은 이제 인구 감소가 현실이 돼서 빈집들이 넘치고 아예 소멸되는 지역도 꽤 있다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 지방의 사립대들 중에는 학생들을 모집을 못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그 학교 돌아다니면서 막 학교 설명회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무조건 쓰면은 그냥 다 받아주고 등록하면 아이폰 준다 아, 진짜요?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까 혜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진짜 많은데 많고 다양한데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하나 해결된 게 없어서 차라리 그 허경영 씨처럼 또 가끔 그런 생각 결혼하면 1억 준다 뭐 이런 거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물론 이제 여러 부작용이 있긴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뭔가 기존의 어떤 이런 걸로는 획기적인 안 되는 뭔가... 정말 파격적인 네. 뭐 저렇게까지 해도 돼? 내지는 뭐 저게 돼? 수준의 뭔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이런 구조가 지금 상당히 네. 좀 깨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합계 출산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네. 떨어지다가 동거한 네. 사이에도 아이로 아, 네,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호적에 해주고 뭐 이런 다양한 사회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더 이제 막 시작됐죠. 맞아요. 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출산 관련한 대응책을 제대로 정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거. 그러니까 그 제대로 정비된 게 몇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가임기 여성지도 기억하시나요? 2017년에 나왔던 거. 아 맞아요. 그거 뭐 그것도 한번 논란이 됐었죠. 그것도 이제 출생지도라고 해서 네. 아 그런 거에 왜 예산을 쓰는지 그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저출산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좀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다가 그래도 좀 최근에서야 제대로 된 대응책을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남자들도 육아휴직 쓰기 힘들고요. 사실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팍팍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이제 꺼리는 이유도 참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구가 이렇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가 일본의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네. 인구 감소가 되면서 한국도 이런 부동산 폭락이 오는 시점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진 않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강남 한복판, 이제 강남 주변으로 한 8학구는 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뉴욕 맨하튼을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 안 떨어지고 다시 많이 오르는 곳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국가, 안 떨어지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나중 세대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 타격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들이 있고 네. 그 지역들은 뭐 일자리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네. 그런 지역들은 타격을 받겠죠.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근데 네. 뭐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몰리는 지역은 글쎄요. 그런데는 뭐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인구 감소가 꼭 세대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1인 가구, 그렇죠. 2인 가구 하니까 오히려 예. 가구 수는 늘어났어요. 예. 1인 가구가 가구 많아서. 수는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자녀가 뭐 이게 한 명만 낳거나 뭐 이런 시기가 되면은 더욱 그 자녀에게 올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제 학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열망은 이제 더 커지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특히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축에 대한 뭐 그런 수요.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감안하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은 분명히 있다. 네. 예. 뭐 그런 기술 네. 거라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유입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어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에는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구가 그만큼까지는 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주택 가격이 그 이제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많이. 작년에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뭐 논의를 분명히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민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뭐 한민족, 단일민족, 뭐 단군 할아버지의 핏줄 뭐 이런 네. 걸 이제 워낙 강조하면서 받아서 타 민족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이제 굉장히 좀 장벽이 높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안 그래도 이 이민자를 받은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 위주로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더 거부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앞으로 뭐 이민 문제도 한 번은 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때가 되지 않을까. 네. 매우 유익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아마존의 한국 상륙이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또 아마존에게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속화되는 인구 절벽,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단순히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냥 돈을 주면 돈을 줄 테니 돈을 주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더 현실에 맞는 많은 법안과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